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이슈는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뜨겁게 되고 있는 것들이 당뇨 치료제를 기반으로 했던 GLP-1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시장에서 계속 매출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보노디스코와 일라이릴리 양사에서 만드는 것들이 판매를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된 시장 규모는 22년에는 약 22빌리언 달러였던 것이 28년까지 간다라면 65빌리언으로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였던 거기 해당 국가인 덴마크의 GDP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뉴스들도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달러 유입이 많이 되고 덴마크 정부에서 금리를 변경하는 사태까지 발생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당뇨 치료제를 기본으로 만들었던 GLP-1 기반들이 비만 치료로 변종이 되면서 계속 치료 목적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 비중이 10%지만 향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30%대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증가된다라면서 시장에 대한 침투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는 과연 어떤가 봤을 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48주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체중이 약 24%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현재는 얼마나 투여를 자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침투율 속도는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페트론이라는 기업이 위에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와 해당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페트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지속형 기술을 보유로 약물에 대한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에 주 1회 투여했던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투여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투여하는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더욱더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외국 제약사들과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센싱에 대한 텀시시 수령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와 그다음 일라이릴리 향으로 계약이 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효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 관련 기업 펩트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